쫄깃하고 맛있는 소라 숙회를 하려고 해요. 이게 참소라거든요. 참소라는 솔로 문질러서 뻘을 없애주어야 한답니다. 흐르는 물에 솔로 빡빡 문질러줍니다. 깨끗이 씻은 소라를 냄비에 담고 물은 소라가 잠길 정도로 부어준답니다. 된장 한 수저 넣어 풀어주고 소주도 반 컵 정도 넣어주고 삶아주면 된답니다. 된장과 소주는 자칫 잘못하면 비린내가 날 수 있는데 비린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준답니다. 약 10분 내지 15분 정도 삶아주면 된답니다. 이제 다 삶아졌어요. 다 삶아진 소라는 뜨겁다고 찬물에 넣으면 맛이 없어진답니다. 집게를 이용해서 소풀이나 체반에 옮겨주세요. 아직 뜨거워요. 잠시 식은 후에 떼어보도록 할게요. 젓가락이나 포크를 이용해서 떼어주면 된답니다. 이렇게 빼면 아주 깔끔하게 쏙 빠져요. 등 쪽에 초록색 내장은 꼭 제거를 해주세요. 쓴맛이 나거든요. 소라 입구를 막고 있는 동그란 딱지도 떼어내주어야 하고요. 가끔씩 빼다가 살과 내장이 분리될 때도 있어요. 빼어놓은 소라에 딱지도 떼어주고 등 쪽에 초록색 내장도 떼어줍니다. 초록색 내장 옆에 노란색은 친선이거든요. 웬만하면 드시지 말고 제거해주세요.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기만 하면 소라 숙회 완성이랍니다. 쓸개 부분과 침샘 부분을 제거한 나머지는 다 드셔도 괜찮답니다. 쫄깃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소라 숙회를 만들어 보았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